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이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우기 원하고요.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관계를 통한 복음 전파, 관계 중심 전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배운 대로, 그렇게 실천해 가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길이 이거다라고 보여지면, 기본적으로 그 길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세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벌써부터 상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관계를 통해 전혀 예수 믿지 않던 아주 가까운 사람들부터 예수님께 돌아오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찾는 대로 돌아오는 이러한 열매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우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배운 대로 이렇게 실천해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저자인 오스카 탐슨 박사는 관계의 중심 전도를 일곱 단계로 나눕니다. 그 전략을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쯤은 다 외우고 계실 줄로 믿는데요. 첫째는 바로잡기. 바로잡기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 관계를, 나의 관계를 올바로 잡는 겁니다. 왜? 이게 올바로 되어져야 남에게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나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문, 조사.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다리 놓기,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 다섯 번째는 사랑의 섬김, 여섯 번째는 제자 삼기, 일곱 번째는 다시 시작하기. 그래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동심원이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concentric circles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맑은 호수에다가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면 이렇게 동심원이 생기잖아요. 점점 퍼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중심에 내가 있고 가장 가까운 나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안에 두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조사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바로 원 1에는 내가 있고 원 2에는 이제 직계가족, 그 다음에 원 3에는 친척이 들어있고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나머지 원 4에서부터 원 7까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이임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대이임령이 나오거든요. 대이임령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명령,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동안의 마치 유언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명령을 대이임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구절은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이임령과 연장선상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에 쓰여졌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이임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를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에서의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라고 적용합니다. 저는 그게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그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 시대의 관점에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으니까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먼 땅끝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증거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땅끝은 어디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각자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잘 적용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책에서부터 배우니까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요. 170쪽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신에게는 당신과 가장 가까운 이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당신에게는 더 넓은 관계원을 아우르는 유대가 있다. 그보다 더 넓은 관계원을 포함하는 사마리아가 있다. 그리고 땅끝이 있다. 언젠가 주님은 당신께 물으실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어떻게 했니?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이 1부터 관계 7까지의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의 땅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죠. 저는 이 개념이 저와 여러분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영적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거기서 얼마나 이렇게 부족한가 이걸 발견하게 돼서 겸손해집니다. 사실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비슷하게 이 관계 중심 전도를 이렇게 살펴가면서 저 개인적으로 엄청 겸손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에서 얼마나 많이 떠나 있는가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겸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땅끝까지 이들이 우리가 사역자로 섬기할 우리의 세계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우리의 사역지라.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이건 반드시 가져야 할 개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본다면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탐슨 박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버지, 제가 온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의 필요는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저는 저의 세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예루살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폭탄을 떨어뜨려 주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폭탄을 말하죠. 하지만 주님이 저를 사마리아로, 저를 땅끝으로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그러니까 나의 세계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요, 우리 자원으로 못합니다. 누구의 자원으로만 가능하죠?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말은 그중 한 특징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당신의 자원으로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다. 당신의 자원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원으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 하나님 더하기 당신은 항상 충분하다. 여러분 관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요, 여러분의 자원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최근에 사무실에 갔더니 어떤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 참고를 수없이 많이 외친다고.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제 아내가 어딜 딱 들어가면 또 어딜 가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를 수없이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오래 참고를 수없이 외치다가 드디어 못 참고 화를 내는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나옵니다. 내 사무실에서 얘기했던 그분도 저와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가장 가까운 아내의, 가장 가까운 남편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요, 여러분의 자원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가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거기가 우리의 사역지인 걸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기를 결단하라.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더욱더 이 176쪽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일까? 예수님이 당신과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던 것일까? 사도들의 세계는 먼저 예루살렘, 그 다음은 유대, 그 다음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이었다. 사도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더 넓게 뻗어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유대로, 우리의 사마리아로, 그리고 밖으로 뻗어가라고 말씀하신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다. 내 세계와 당신의 세계와 당신의 세계는 다르고 당신의 세계는 내 세계와 다르다. 하지만 우리의 세계를 모두 합하면
우리는 온 세상을 취할 수 있다. 우리 믿는 각 사람이 우리 관계 안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섬기면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모아지면 전 세계를 담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날 아침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가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의 세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우리의 세계인 것을 인식하는,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인식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 자, 이제 원사에서부터 원치를 어떻게 설문할 것인가, 설문조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장을 시작하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그 한 예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칠, 그러니까 엑스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예인데요. 이런 예를 보다 보면 저는 이런 걸 보겠더라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 또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보내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 등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 예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오스카 탐슨 박사가 휴스턴에서 차를 몰고 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포트워스가 사우스웨스턴 그 세미나리가 포트워스에 있는데 휴스턴에서 한참 이렇게 차를 운전해야 되거든요. 이제 차에는 아내인 캐롤린과 다마리스 딸 다마리스가 같이 있었죠. 딸은 뒤에서 이렇게 거의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보통 때도 가끔 이렇게 무선통신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무전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가 가능하나요? 이렇게 무전기로 얘기하는 거. 그걸 이렇게 자주 했나 봐요. 그분은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전문용어 열 가지 마음에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전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쓸 때에도 자기는 거기에 이제 그 자기 이름을 대는 거죠. 실명을 안 하고 되게 이제 그 익명을 하는데 거기다가 설교자 내지는 하늘의 조종사 이런 말을 안 쓴답니다. 그러면 곧바로 상대방이 이렇게 마음을 닫을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을 거니까. 의외로 불신자들은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닫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이 명은 그 젤리빈이랍니다. 젤리빈. 그래서 젤리빈이란 이름으로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그때 시간도 늦었고 휴스턴에 또 차를 몰고 오다 보니까 이제 피곤해가지고 졸지 않기 위해서 그 무전기를 켰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도시를 벗어날 무렵쯤 대화가 좀 뜸해졌는데 그때 로키 마운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어느 동네에 사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산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로키 마운틴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산안토니오요. 그러면서 젤리빈, 난 지금 목사님을 만나러 산안토니오로 가고 있어요. 만약 목사님도 날 도와줄 수 없다면 난 바로 지옥으로 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딸이 깜짝 놀라 일어나면서 아빠 지금 저분이 뭐라고 그랬어? 그러더래요. 자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오스카 탐슨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로키 마운틴, 사실 젤리빈은 목사입니다. 젤리빈이 목사라고요? 목사님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휴게소에서 두 사람을 만났고요.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그분 차로 가서 그 차에서 20분 정도 얘기를 듣고 나누는 중에 거기에서 로키 마운트는 예수님을 그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살할 바로 직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죠. 바뀐 거죠. 자, 설문조사. 먼저 원사, 그러니까 원사. 원 1에는 자기가 있었고, 살펴보면 2에는 직계가족, 3은 친척, 4가 뭐죠? 친한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 어떤 경우는 친한 친구는 친척보다 더 가깝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친한 친구는 이제 문자 그대로 친한 친구를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간을 같이 보내는 친구, 중요한 일을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친구,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함께 하는 친구. 특별히 오스카 탐슨 박사 이렇게 말해요. 도움이 필요해서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올 수 있는 친구. 그런 사람을 여기 네 번째 원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한 친구들에게도 필요가 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친구에게서 받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 친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연습하고, 그 친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통해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조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사하는 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같이 배우다 보면 정말 겸손해진다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이발대게 한 군데 사거든요. 몇 년 동안 거기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 머리를 깎아주는 분 얼굴 알죠? 그분도 저를 알고 몇 년은 갔으니까요. 전 저는 그분 이름도 모릅니다. 전 이방 가면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그냥 앉아서 머리만 깎고 나오거든요.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요즘 아파트가 대부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포도나무 교회 사택입니다. 교회 명의로 되어 있고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대부분 아파트가 그렇듯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경비 아저씨가 매번 그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번호로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1층에 뚜뚜뚜 누르는데 뻔히 그걸 보고도 그냥 올라가 버린 사람 많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는데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소리를 쳐도 못 본 채 하고 누르고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아까 이발소에서 제 머리를 깎는 분은 원 6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삶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되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특별히 이 부분에 귀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귀하게 자라나게 하시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기 원하고 배워야 하는 반드시 삶이기도 합니다. 원 다섯 번째, 원 오. 원 다섯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웃과 직장 동료. 그건 지금 좀 다 외우셨을 텐데. 원 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냐 하면 그리 가깝지 않은 친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아까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4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학교 동창이나 또 비즈니스상의 고객이나 또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는 원 5회에는 이웃, 동료, 그리 가깝지 않은 친구들이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정보를 설문 양식에 반드시 적어둬야 한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마음으로부터 소중히 여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또 알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된 경험을 얘기해요. 27살인 탐슨 박사,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박사가 아니었죠. 베일러 대학이라고요, 미국에서 그 아주 좋은 침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신부감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전혀 아직 찾지 못했다. 27살 때 미혼으로서 아직 신학대학원 학위도 없는 채 세퀸이라는 지역의 제1침례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었죠. 근데 하루는 신실한 감리교 평신도인 친구가 전화를 했더랍니다. 자기 사무실 좀 들려달라고. 왜냐하면 침례교인인 가정을 좀 방문하기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하기 원한다. 상의하기 원한다. 왜냐하면 침례교 목사니까. 탐슨 박사가. 그래서 다음날 그 친구 사무실에 갔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 대학 교수실도 그렇고 대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비서실이 있어요. 비서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문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방이 있거든요.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 사무실에 가는 길에 그 비서와 마주쳤는데 첫눈에 반한 거죠. 그분이 캐롤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짧은 이 문에서 저 문까지 가는 동안에 그 비서가 보는 앞에서 허둥지둥 하다가 쓰레기통 넘어뜨리고 자기 넘어질 뻔하고 책상에 전화기가 떨어뜨리고 그런 겁니다. 그 소동을 빚은 끝에 마침내 친구 사무실에 들어가서 갔을 때 친구가 그 가족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주면서 얘기를 꺼내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탐슨 박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 잠깐만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근데 밖에 저 미인이 누구야? 그분 편에 그때부터 그 후로 3주 동안 마치 FBI에 버금가는 탐색 작업을 벌여서 그 여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알고 싶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면 알고 싶어 한다. 상대방은 관심이 있으면 알고 싶어 하게 돼 있다. 그렇게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사해야 한다. 겸손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그 층 맞은편에 어떤 분이 사는지는 알아요. 그분도 예수 믿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을 한 번도 우리 집에 초청하지 않았고요. 한 번도 그분 집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몰라요. 그분 자녀는
청년인데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들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면 조사해야 한다. 관계의 동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야 한다. 최대한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조사해야 한다. 왜? 조금 더 나오지만 알아야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웃을 알아가라. 이웃을 알아가라.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웃과 이웃 사촌으로 지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사랑은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웃의 피로를 채우고 싶다면 이웃을 알아야 한다. 이웃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거나 골목에서 마주칠 때 반갑게 인사를 건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과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란다고 그들이 생각할 리 만무하다. 이웃의 피로를 채워주기 전에 먼저 이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분 친구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이분 친구가 맞은편 한국 사람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국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섬기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 예수님을 나누기도 원하고요. 근데 미국에 이민 간 한국 사람으로서 언어도 잘 안 되는데 쉽게 친구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접근 자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이 한국 부부는 미국 이민도 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분일 수도 있어요. 오래되면 영어도 나름대로 하니까 더 쉽게 개방될 수 있는데 하여튼 잘 모릅니다만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의 아버님이 소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을 나왔을 거잖아요. 그동안에 이 친구가 남은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해다주기도 하고 애완견을 돌봐주기도 하고 집에 잔디도 깎아준 겁니다. 그랬더니 돌아와서 그 한국인 부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에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좀 더 가까이 친구처럼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에게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된 것이다. 사랑은 어디든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세계를 취해 주님께 돌리고자 한다면, 주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그 말입니다. 먼저 주님을 향한 새롭고 신선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 오늘 아침에 제가 전하는 이런 설교가 여러분에게 별로 마음에 안 와닿거나 여러분의 관심 밖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심각하게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을 향한 새롭고 신선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더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실 때 어떤 분야를 세워가시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이 분야를 세워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만큼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근데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 암이 걸렸었거든요. 죽음의 무능태까지 갔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암이 걸린 상태로도 거의 10년 동안을 미국 전역을 상대로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사우스웨스턴에 갔을 때 그에 소천하셔서 제가 그분의 장례식에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주님이 더 깨닫게 하신 거죠.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무드셀라 얘기해요. 무드셀라는 969년 살았잖아요. 아마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한 것 같아요. 그 연수를 따지고 보면. 근데 무드셀라는 오래 살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어요. 성경 퀴즈 할 때 제일 오래까지 산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때 무드셀라 이름이 나올지는 몰라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 에녹에 대해서는 그 에녹은 365년 살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드셀라처럼 살기 원하는가 아니면 에녹처럼 살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당신도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죠? 원 6. 원 여섯 번째는 누구죠? 지인입니다. 지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 도대체 뭐냐? 누가 지인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인이 누구냐? 친구가 아닌데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지인은 여러분이 음식점에 자주 가는 음식점에 있으면 거기에서 얼굴을 아는 봉사하는 분, 여러분이 집에 오는 야쿠르트 아줌마, 신문 돌리는 분, 여러분이 자주 가는 이발소에 머리 깎는 분, 여러분 가는 미장원에 머리하는 분, 그분들이 지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그분들도 주셨다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의 사마리아 땅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동창들 만나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은혜 나누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하나 지금 하기로 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꽤 되는데, 아이라고 60이 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에 서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부터 올바로 좀 세워가자. 그래서 신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걸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먼저 회복하고 이제 안 믿는 동창들에게도 하나씩 접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자주 가는 식당에 갔습니다. 예, 그 식당에서 이렇게 사장님도 저를 잘 압니다. 그분이
인터넷을 보다가 제 설교를 자주 듣는 분이라고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분도요,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가면 목사님, 목사님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예수는 분명히 믿는 것 같지만 신앙이 어떤지, 가정은 어떤지 전혀 모르는 거죠. 제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에서 원육으로 넘어가면서 지인이 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다.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에 간 적이 있는가? 계산대 직원이나 서빙을 하는 직원의 명찰을 본 기억이 있는가? 그 명찰은 장식이 아니다. 그 명찰에는 당신의 지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이처럼 원육에는 우리가 이따금씩 부딪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을 부를 때 여기요, 영어로 hello 하지 말라. 사람의 깊은 필요 중 하나는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을 인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내 이름을 기억할 만큼 나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아니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많은 경우에 식당 같은 데 가면 우리는 완전히 일하는 분들을 어떨 때 우리 하인처럼 취급할 때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 표현 하나에, 말 하나에, 생각 하나에, 자세 하나에 그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 다루듯이. 제가 우리나라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호칭 문화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게 뭐하지 않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죠. 결국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셈이다. 그렇지 않은가? 한번 저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어이 거기 두 사람 라고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어이 거의 두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다. 저는 이름을 잘못 외우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냉정한 얘기를 해야겠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마음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름을 외우는데 시간이 든다. 노력해야만 외울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겸손해집니다. 이 책 내내 겸손해진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할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고민하면서 배워가기 위해서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관계의 동심원을 따라 움직이고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오가며 마주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들은 당신을 절대 잊지 못한다. 설문을 작성할 때 원 6의 지인들의 이름을 적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 그들과 관계를 쌓아가는 동안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가 자주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체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관계 중심 전도를 살펴보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이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의 고백은 옳은 말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포도나무교회 지체인 우리들을 살펴본다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현주소입니다. 아, 우리는 배워가면서 이렇게 자라날 겁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귀한 열매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 7, 마지막 끝, 땅 끝이라고 할 원 7은 뭐냐? X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X라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한,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보내신 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른 영혼 하면 이 X에 대해서만 주로 이해하죠. 이게 이른 영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살펴보다 보면 그렇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탐슨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모든 이야기가 다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것이다. 당신의 X라는 사람은 어딘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에게는 원 2에 포함되기도 하고 원 3에 포함되기도 할 것이다. 나의 X는 당신의 원 2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고 당신의 X는 나의 원 3에 포함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합해지면 전 세계가 온 인류가 다 담겨지는 거죠. 담겨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이 저자가 참 잘 말하는 게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안으로 사람들을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보내실 거라는 겁니다. 아까 그 뭐죠? 무전을 통해 구원받은 그 로키 마운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준비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의 얘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세계는 당신의 세계와 다르고
당신의 세계는 내 세계와 다르다. 하지만 우리의 세계를 모두 합하면 우리는 온 세상을 취할 수 있다. 한 가지 내가 발견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성령으로 채우시면 그분은 나의 원 안에 사람들을 들여놓으신다. X에 대한 설문 양식을 사전에 작성해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개 X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을 스쳐가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X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설문을 작성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아는 모든 정보를 담으라. 당신의 삶에 다가온 X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하고 기도할 만큼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지 누가 아는가? 어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의 관계 원 안으로 옮기실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엑소에 대해서. 그들을 어디서 만나게 될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 결코 알 수 없다. 그저 성령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면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어딘가에서 아파하고 있다. 굶주려 있다. 이 세상이 그들의 아픔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 땅에서 다시는 로키 마운틴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혜성처럼 내 삶을 스쳐 지나갔다. 로키 마운틴처럼 당신에게도 다시는 보지 못할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 당신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당신이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온도계를 확인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온도계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학생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이 저에게는 한 명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영적 온도계가 고장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관계의 원 안에 들여놓으신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드러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관계의 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당신의 삶에 거룩한 자성, 이렇게 자석처럼 붙는 자성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하라.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또한 전도가 오직 X라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우리는 우리 세계 전체, 즉 우리 관계의 원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X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 X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부 예배에서는 읽었는데 제가 넘어갔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돌아서 누가 날 만졌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사람이 이렇게 밀치고 밀리는데 나를 만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누군가를 만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혈루뜬 주린 여인이 이제 고백하자 자기가 만졌노라. 그리고 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와서 그를
고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X라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와의 스쳐가는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구원받게 되고 때로 회복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보내진 그 X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X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X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 누군가 당신에게 손을 댈 것이다. 아까 그런 의미입니다. 손을 댈 것이다. 앞서 내가 만난 할리우드 프로듀서처럼 X를 비행기에서 만날 수도 있다. 혹은 그곳이 기차나 버스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 손을 댈 때, 이 의미는 지금 금방 설명한 그 의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가? 또한 당신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다르지만 하나님 일하시면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아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할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 그 하나님이 그 대학 캠퍼스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교단 본부에 물은 거죠. 어떻게 캠퍼스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성경 공부만 만들려고 1년 동안 노력했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던 거예요. 그런 중에 한 번은 주일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거죠. 이제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 거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보이면 여러분의 스케줄을 조정해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해서 거기에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향하시는 봅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아무도 주를 찾지 않는다고 돼 있고 성령님만 우리의 죄를 깨우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묻거나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수요일에 학생 한 명이 수업을 듣는데 같은 수업을 듣던 다른 여학생인데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같은데 나하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니? 이렇게 묻더래요. 자 보세요. 미국은 캐나다 이런 데는 학번제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과목들을 다 자기가 스스로 택해서 그 학점을 다 이수하면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물었던 그 아이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과목을 같이 택한 적이 있는 그런 아이인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전 주일에 한 설교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자기는 바로 다음에 이어서 수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업을 빠지고 이 여자아이와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가 11명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는 아무도 기독교인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 같은데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줄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수고해도 안 됐는데 일주일 내에 남자 기숙사에서 두 반, 여자 기숙사에서 세 반, 다섯 개의 성격 공부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때 그렇게 일하실 때 무시해버렸다면 나 다음 주 수업 가야 돼? 다음 시간 수업 있어? 안 돼? 라고 말했더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죠. 그 X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손을 댈 때 아까 그런 의미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또한 당신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거쳐갈 것이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랑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며 언제가 그 사람을 당신의 원칠로 언젠가 이끄실 것이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를 당신에게 보내셔서 당신이 그분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시기도 한다. 어려울 때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전까지 잃어버린 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학생들도 언젠가 고백할 것이다. 주님께 순복하며 살아가니 제 힘으로 그들을 찾아다닐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라고. X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신다. 당신의 영적 온도계는 몇 도를 가리키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서는 정말 떠나 있는 채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만 하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당신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가? 당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실 수 있겠는가? 잠시 잠깐 왔다가 혜성처럼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X라는 사람을 잊지 말고 우리 관계의 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그 순간만 손을 대는 사람일 수도 있다. 과연 그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이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언제나 내주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게 할 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이시며 필요를 채우신다. 이를 성령 충만이라 부르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부르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X라는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임을 성령님이 아시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에게 그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는요, 그들을 단순히 전도 대상자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설문조사 원 4에서 7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나아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것인가, 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것인가, 상대방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러한 점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또 열매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적인 이 부분인
이 삶을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가 신앙은 삶이다 라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삶을 더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